해당되는 부분으로 요 상도표 상평형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거 마무리 끝나는 대로 기말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물에 대한 상평형 그래프가 되죠.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물에 대한 상평형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대부분의 물질들이 나타내는 어디가 이렇게 시끄럽지? 쟤야 일러 또? 자, 이산화탄소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평형 그래프의 유형이고 그다음에 요 물이 나타내는 저 상평형 그래프가 조금 예외적인 상평형 그래프 유형이다 하면서 두 개 중에 뭐가 다르냐 수만 그림 찾기 합시다 하고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됐죠. 네, 그래서 수만 그림 찾기 했더니 어디였어요? 여기 고체하고 액체 상의 기울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여기에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증가한다기보다 이제 상태가 변화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Y축은 압력에 대한 그래프죠.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고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 그 다음에 또 압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 이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증가하면 기체 상태는 응축돼서 액체 상태로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압력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여기 고체에서 액체 상태가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음의 기울기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보통 우리 어는 점 고체 액체 기체에서 여기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을 나타내는 기준 점이 0도씩 아 그 여기 전 1기압이 되는 거죠. 그죠? 1기압일 때 여기 0도에서 이게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 그림 보면 397페이지에 복빙 현상 이래가지고 복빙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압력을 주게 되면 원래 고체였었던 것이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액체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스케이트 타러 갔는데 여기 지금 얼음판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지점 또는 이렇게 타고 서 있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무게에 의해서 압력을 주니까 대기압, 일기압일 때는 얘가 어는 상태여야 되는데 내가 압력을 더 세게 줌으로 인해서 압력을 주니까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게 감이 안 잡히면 좀 음의 기울기를 이렇게 심하게 과장시켜서 그려봐. 앞으로 이렇게 확 과장을 시켜서 그려. 그러면 내가 이제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이제 고체에서 또는 액체 상태로 압력이 변화가 되면서 내가 압력을 세게 주면 고체였던 애가 뭘로 가냐면 이 압력 때문에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주고 있는 요 구간은 액체 상태가 됐다가 내가 쓱 하고 비켜 나가면 다시 얘는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복빙이라는 게 그 피아노 줄 같은 거 아니면은 철사줄 같은 걸로 얼음 부분을 이렇게 힘을 주면 거기가 압력 때문에 녹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 부분에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속의 예로서 설명해 보시면은 스케이트 날이나 그 복빙 현상을 설명하면 돼요. 생활 속의 사례를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철사줄이 얼음을 지나가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압력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거기는 붙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복빙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압력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그 교재 안에 보면은 철사 지나가는 그 중간에 철사줄이 가운데 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얼음이 크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양쪽으로 무거운 추를 달아서 철사줄을 이렇게 돌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철사줄이 이렇게 통과하다가 내가 압력 주는 걸 멈추면 이 사이에 그냥 철사줄이 있게 되는 거죠. 압력을 주면
얘는 다시 이 압력 부분 때문에 고체였던 부분이 액체 상태로 가게 되고 압력이 다시 없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다시 액체였던 게 고체 상태로 간다. 그래서 상태가 물하고 얼음 상태. 얼음 얘기하는 거야, 얼음. 이게 음의 기울기가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거냐면 얼음하고 물 상태에서만 요 음의 기울기가 나타나요. 안 그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요게 지금 양의 기울기잖아. 다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압력 줬다고 해서 여기서 압력을 줬다고 해서 다시 액체로 못 가잖아요.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예외적으로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자연계 세 가지 물질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가장 흔한 게 물이고 나머지는 우리 뭐 실생활에서 크게 딱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원소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물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물만 예외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고체, 액체 이렇게 기체 상태로 가면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죠? 이게 전부 다 녹는 점, 전부 다 어는 점이야. 그죠? 전부 다 녹는 점, 전부 다 어는 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에요. 평형.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이 있으면 온도 구간이 이렇게 넓어버리면 우리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기 정상 녹는 점,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서 기준 압력을 일기압으로 잡았을 때 압력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액체하고 기체의 평형인 부분이 바로 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액체하고 기체에서 즉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있는 이 구간은 뭐가 되냐면 끓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끓는 점 그래프를 우리가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상태가 변하는 구간 해가지고 이것도 교재 앞에 그래프 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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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액체 상태고 여기서 기체가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액체가 시작되고 있는 요 구간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고 있는 요 구간이 바로 저기 정상 끓는 점 부분이 되는 거야. 그 포인트 딱 찍어보세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요 정상 끓는 점,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거. 그죠? 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되면서 얘는 끓는 점, 온도를 계속 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왜 온도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렇지. 기와열 상태 변화하느라고 열을 쓴 거예요. 열을 계속 공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상태 변화하느라고 그 열을 계속 쓰는 거야. 그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를 배우지는 않겠지만 다음 챕터하고 연결해서 한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챕터 11에서는 얘가 지금 물일 경우에 순수한 물일 경우에 끓는 점이 100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불순물 같은 거 아니면 용질 뭐 아니면 소금 뭐 이런 걸 집어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정상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 끓는 점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지. 왜? 전에 얘기했었는데 방해해요. 그래서 끓는 점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오히려 얘보다 끓는 점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임계점,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계 온도라는 거는 정의를 보면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될 수 없는 그런 온도. 여기 임계점에서 압력을 올려도 기체가 액화될 수 없는 요 지점, 요 포인트 지점. 여기 이상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계 압력.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액체가 증발할 수 없는 그런 압력 부분이 되는 것. 요 임계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임계 유체에서 요거는 기체도 아닌 액체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요 물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죠. 임계점 이상으로 넘어간 부분을 초임계 유체라고 얘기한다. 그냥 요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물리화학을 하게 될 경우에 조금 그때는 깊이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일반화학에서는 그냥 소개만 해줄 거고요. 요거는 알아놔야 되겠죠. 뭐예요? 삼중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삼중점 해놓고 압력이 얼마냐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굉장히 일기압 밑에 아주 압력이 낮은 상태죠. 그리고 그 상태일 때는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물이 바로 기체 상태로 가. 그래서 전에 이제 문항 중에 어떤 옛날에 문항이 있었냐면은 겨울철에 빨래를 널어줬을 때, 빨래를 얼었는데, 아주 추운 날 빨래를 널었는데도 빨래가 마르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빨래 마른 현상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승화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왜? 그 고체였는데 이게 말랐으니까 기체로 가서 없어졌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는 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이야. 그럴싸하긴 하나. 이게 이 여기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갔다는 그 승화라는 말이 옳지가 않아요. 왜 옳지 않을까? 이 그래프 삼중점과 또 이 그래프의 압력과 온도를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압력,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그 일기압 압력 상태 하에서예요. 근데 저렇게 삼중점 밑으로 훨씬 내려가가지고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간다. 그러면은 이건 압력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그럼 그 현상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죠? 증발? 빨래가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얼었다가 이게 막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증발? 이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증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잖아, 그치? 왜 그럴까? 우리 배웠었던 거예요. 배웠던 현상을 한번 응용해봐. 마르려고 하는 거. 거기 빨래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마르려고 하는 현상. 어? 델타, 자유, 자유에너지. 그럼 또 맞아. 마무리, 살 붙여봐. 깁스 에너지가 뭐? 마이너스가 뭐? 그렇지. 자발력. 3단계에 거쳐서 정답이 나왔어요. 예. 자발적인 과정으로, 그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 현상을 고체에서 기체로 갔다 승화현상의 3중점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면, 되게 어색한 거야. 근데 속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그 고체 상태였던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산같이 말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혹시 문항 중에 예전에, 지금은 아마 다 수정됐겠죠. 예전에 나왔던 그 교재 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잘못된 얘기다. 자, 이거는 기체로 되는 게 더 자발적인 현상이, 자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확산과 같은 건데, 딱히 확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체에서 기체로 가려고 하는 게 확산이라는 표현이고, 아까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는 게 확산, 그 증발이라는 표현이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고체에서 승화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질서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래프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의 상평형 그래프가 다 저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왜 물만 고체 상태일 때 압력을 주면 오히려 더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커지는 그런 구간이 생겼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오히려 액체상에서 기체상, 아니 고체상으로 이렇게 조밀조밀조밀하게 더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어디예요? 압력이 5기압이야. 전에 그 얘기 했었나? 그 시추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응, 시추법. 강아지 시추 말고. 그래서 시추 그랬구나. 시추법 뭐예요? 그렇지, 땅 파는 거야. 이렇게 구멍, 땅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멍 내는 거. 근데 그 땅 파는 그 시추법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땅 밑에 보면은 막 빈 공간들도 있고, 뭐 석유, 그래서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석유 파면 참 좋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석유가 아니고 이게 있었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저 땅 밑에 아주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쟤는 기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고온에 막 그 압력을 무지무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땅 드릴이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구멍이 이렇게 갑자기 풍 뚫리면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됐을까? 어떤 환경이 됐어요? 압력이 확 낮아졌어요.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상태가 변화가 돼. 근데 얘는 무슨 상태로 변화가 됐을까?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상태가 변화될 때는 항상 뭘 수반해요? 에너지를. 얘는 지금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흡수했어. 이게 지금 땅을 요만하게 파는 게 아니고 시추법으로 해서 땅을 막 드릴로 파니까 이렇게. 그리고 인근에서 이렇게 공사하던 그런 인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압력이 확 낮아지게 되면서 이 드라이아이스가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이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온도를 이렇게 싹 다 급격하게 빠르게 흡수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상인데 동상이 마치 화상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주변에는 막 그냥 반경 뭐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막 그 드라이아이스 꽃, 눈꽃처럼 막 얼음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고 주변에는 다 얼어, 식물 얼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그 동상 같은 그런 화상같이 이렇게 손이 시커멓게 변하고 심한 사람은 이제 막 수술도 해야 되고 잘라내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온도가 확 증가해 버리는, 그 온도를 흡수해 버리는 그런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만약에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이 상평원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포인트가 A, B, C로 나오거나 그냥 실선으로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상태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평형에서는 항상 이쪽에서부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음의 기울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삼중점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일기압을 삼중점이 아니고요. 이 상태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게 물질이 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가 삼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고체하고 액체 사이니까.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되겠죠. 그죠?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될까요? 끓는 점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각각 뭘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요거는 실험 1, 실험 3, 실험 2. 요 실험은 어느 상태에서 했냐면 요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줬대요. 그러면 저거는 압력이 일기압일 경우야. 그럼 압력이 일기압이 지금 우리 정상적인 상태겠죠. 일기압인 상태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등압 관계야. 그리고 온도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실험 2번은 어떤 상태일까요? 삼중점 이하의 이 상태예요. 압력이 삼중점 이하의 압력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하고 있는 거야.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승화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 3은 압력이 4.58토르. 또 토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렇지. 760mm Hg하고 토르하고 같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요 압력이 0.00602 atm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거를 760을 나눠야 돼. 압력이 토르라는 거는. 그러면 요 상태의 압력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4기압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뒤에 있는 단위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삼중점을 지나가고 있는 요 포인트에서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여기 삼중점 포인트 여기서는 고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다가 요 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상태로 가는 그런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요 삼중점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의 상태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그런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압력이 225면 어디? 저기 꼭대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럼 쟤는 뭐야? 얘는. 이거는 뭐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런 상태의 유체 부분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정한 온도를 주거나 뭐 압력을 줘도 상태가 이렇게 액체 상태로 액화된다든지 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임계 온도 또는 임계 압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점에 찍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태일까요? 그러면 액체요, 기체요가 아니고 그런 중간적인 상태인 유체 상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체하고 액체의 경계점이 음의 기울기인 지점.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얘대로 올라갔어요. 얘가 조금 과장해서 그린 거야. 아까 그래프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 고체에서 이렇게 압력이 외부로 증가하게 되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내려가고 있어. 압력을 주면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말을 아까 그 스케이트 날하고 같이 복빙 현상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녹는 점이 감소하고 녹는 점에서의 물의 밀도가 얼음의 밀도보다 크다. 요 녹는 점에 있을 때의 물의 밀도하고 얼음의 밀도하고 같은 포인트, 같은 예를 들어서 0이다, 0도씨다라고 했을 때 얼음하고 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이었을 때 같은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더 작다는 건 아이스크림 공식에 의해서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밀도가 언제 가장 크냐? 얼음하고 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요? 물이 더 밀도가 크다고요. 근데 물 중에서도 몇 도씨 물이 가장 밀도가 크다고 돼 있냐면 4에서 5도씨야. 그러니까 얼음 커다란 그 얼음 밑에는 얼음이 끝까지 뿌리 박고 딱 저 땅속까지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상태이고 그 떠 있는 거 떠받치게 해주는 게 지금 누구냐면 물이 떠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물이 밀도가 제일 큰 애가 5도에서 4도에 해당되는 애가 버티고 있다. 가장 부피가 작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응축 상태에서도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0도씨에서 얼음은 같은 질량의 액체보다 부피가 크다. 맞죠? 그래서 개의 압력 증가에 대응해서 액체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부피를 줄 수가 있다. 얼음 상태일 때가 부피가 큰데 그 같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 부피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같은 온도에서 액체로 바뀌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개 부분은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0도씨일 때 일기압보다 더 큰 압력에서 물은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일기압일 경우에는 그냥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요 상평형 그래프 요 부분이 핵심이야. 여기 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체는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이거 드라이 아이스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얼음 덩어리 같이. 그거 이렇게 손에다 붙이면 돼. 안 되지. 막 손에 있는 열을 막 가져가서 걔가 뭘로 바뀌려고 그래. 기화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달라붙게 그 몸에 있는 열을 막 뺏어간단 말이야. 아까 이 현상처럼. 근데 자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일기압 상태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쵸? 자발적으로 승화. 왜? 일기압, 대기압 상태에서는 얘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쟤도 우리가 액체 상태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압력을 막 올려주게 되면 5기압 이상으로만 올려주게 돼도 얘도 액체 상태의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소화기로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 대신에 특히 실험실 같은 데서 물 사용하기 정말 정말 어렵죠. 위험하죠. 물하고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약들도 있으니까 도서관 같은 데서도 물보다는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이런 소화기를 사용하잖아. 왜? 뿌려주고 나면 뭐라 그랬어? 온도도 낮아지고 또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담요 역할도 하고 또 얜 젖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을 한다. 상평형 그림 이거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진도 범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시험 범위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챕터 6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 챕터 6부터 시작해서 챕터 10까지가 우리 진도 범위예요. 시험 기말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화학 양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7장 한번 봅시다. 뭐들이 있나? 수용액의 반응 8장 문항은 다 나왔어요. 9장
그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10장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깁스 에너지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10장에서 했었을 때 11장인가? 11장 부분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도 범위가 6, 7, 8, 9, 10, 11, 16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설명을 조금 더 풍부하게 지금 배우고자 하는 챕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준 자료 중심으로 하면 되지 11장이나 16장을 또 통으로 또 공부하느라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지금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챕터를 다 하지 말고 자료실에다가 그 저 10장 뭐 저 7장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 안에서 그 안에서만 좀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수업에 올렸던 자료는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11장 그 16장을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관련된 부분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헷갈리면은 그게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헷갈리면 올려준 교환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질 거예요. 자, 일단 6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화학 양론적인 계산에 대한 걸 했었는데요. 챕터별로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게요. 여기서 용액에 대한 거, 몰농도라든지 뭐 물킴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었죠? 아니요. 이제 한번 쭉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뭐뭐뭐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 또 받을게요. 네. 지금 우리가 6장에서 했던 게 화학 양론적인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킴이라든지 또 뭐 희석에 대한 거, 몰농도 계산하는 거, 한계시약 맞추는 거 이런 거 계산을 했었고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수용액의 반응성을 공부하면서 했던 거는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이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거. 그래서 산화수 계산하는 거가 중요했었어요. 그죠? 산화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얘가 산화된 건지 환원된 건지 그거 어떻게 이동이 전자가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 중요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배우면서 나왔던 식들 중에서 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식, 균형 잡힌 산화 환원 반응식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요거 불균형 반쪽 반응부터 시작해서 전체 균형 잡힌 산화 환원 반응식까지 완결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용액이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 산성 용액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산성 용액으로 표현이 돼야 돼. 염기성 용액이다 그러면 끝에 염기성 용액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얘는 산성 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염기성 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성 용액으로 돼 있죠. 근데 저거를 산성 H+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걸 염기성 용액으로 해라. 그러면 저기에다가 6몰에 지금은 6몰에 OH를 양쪽으로 넣어서 물로 만들어 버리고 전체 반응식에서는 염기성 OH기가 남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 균형 잡힌 산화환원 반응식은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 여기 지금 내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질문 받을 때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열화학 에너지 부분에서는 열화학이니까 뭐 나오겠어? 열 뭐 나오겠어는 아니고 네, 8장이에요. 네. 열화학 화학 에너지에서는 계산하는 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계산되겠어요? 효율보다는 그 전체 반응하고 나서
방출하는 열량을 계산하는데 그렇지 헬스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게 헷갈릴 수 있는 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야 되고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총합을 빼주는 이게 뒤집힌 것 같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두 경우 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 마이너스 값을 부호 마이너스, 즉 발열이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반응 물질에서, 어떨 때는 생성 물질에서 뺀다. 그래서 그 엔탈피 결합 엔탈피를 주는데 결합 에너지도 만약에 문항에 나온다면 결합 에너지나 결합 엔탈피를 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뭐 메테인이 반응을 해, 메테인이 연소돼서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의 구조 우리가 저 앞장에서 배웠었잖아요. 중간고사 할 때. 그럼 이산화탄소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CO가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탄소도 이런 탄소도 있고 이런 탄소도 있고 이런 탄소도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결합 에너지 값이 다르니까 분자 구조는 알고 분자 구조까지는 안 알려주니까 구조를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계산해서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왜 정답이 안 됐지? 왜 점수가 안 나왔지? 그러면 저런 엔탈피 부분을 잘못 찾아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있으면 가져와서 하는 게 편리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안 그러고 이제 수작업을 하면 수작업도 가능하기는 한데 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기말이 좀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럼요. 프린트를 꼭 봐야 돼요. 네. 올려놓은 자료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 9. 9장에서도, 9장에서는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기체에도 지금 우리가 난이도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계산 문제가 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기체 부분도 이제 압력, 돌턴의 부분 압력, 그 다음에 뭐 확산, 그램 확산 법칙,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여기서. 기체의 성질 같은 거 하는데. 그레이엄 확산 법칙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반델발스 식도, 그게 왜 이상기체와 이상기체의 법칙에서 실제 기체가 벗어나니까 가능한 한 그래도 실제 기체에 맞게 고쳐본 거잖아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그게 이제 반데르발스 식인데 반데르발스 식을 보고 해석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거 우리 그래프 보고 분석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엄 확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자가 더 빨리 확산되느냐는 너무 당연해. 가벼운 분자가 확산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가볍다 정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볍냐를 계산했었어요. 그죠? 실제 몰 질량까지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레엄 확산 법칙을 가지고. 그럼 얘가 누굴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속도비를 가지고 몰 질량까지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그레엄 확산 법칙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이제 우리가 기체 배웠으니까 액체하고 이제 고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액체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까요? 분자간의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죠? 분자간의 인력 그리고 고체에 대한 얘기는 뭐 결정 격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한 상평형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만. 평형 분자 간의 인력. 오케이. 자, 네. 여기 먼저. 아, 그거는 우리 강전의 질, 약전의 질, 비전의 질 뭐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지금 이제 그게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2학기 이제 이게 확투를 한다라면 일반학 투를 하면 2학기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는 그 얼마만큼 전에 해리가 되느냐에 대한 값을 줘야지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웠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탕, 포도당. 알잖아. 그렇죠. 비전의 질이죠. 그러면 뭐 강알칼리성, 알칼리성 물질,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런 거는 강전의 질. 그다음에 암모니아, 그다음에 아세트산. 그러면 약전의 질. 요 정도. 딱 요 안에서고 이거 막 어려운 거 보지 않은 막 그 화학종 준 다음에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막 이렇게 골탕 먹이는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문제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 그거는 다 데이터를 줘. 값을. 그래서 얼만큼 해리가 되느냐. 그거 보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케이. 몰라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어디가? 어떻게 C가? M? CO3MG가 있어요? 이걸로? 아, 퍼센트. 이거는 거기 옆에 보면은 퍼센트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퍼센트 양이 나와 있잖아. 걔 자체를 실험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탄소 있고 산소 있고 마그네슘이 있어. 그러면은 각 걔네들의 몰 질량으로 우선 먼저 나누는 거야. 그거 하는 방법이 그 앞에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데 먼저 몰 질량으로 나눠. 몰 질량으로.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 여기는 얘나? 그러게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알려주고 얘는 아 그렇지. 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외운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금속이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비금속 쪽을 뒤로 쓰고 그 약속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화학식 쓰면서 했던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비금속 비금속들끼리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탄소를 먼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나 산소는 나중에 쓰고 하는 식으로 약속이 있어요. 어색하잖아. 이런 도대체가 뭔지 안 그림이 그려,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요렇게 딱 쓰고 나면, 아,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이제 막 습득됐던 거야. 금속을 먼저, 비금속을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Mg가 플러스 2가잖아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딱 그, 맞게 되겠네요. 이제 탄산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낸 적이 없잖아요. 중간고사에도 마찬가지로. 기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점수가 막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야. 힘만 들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수업 시간에 포인트 줬던 거 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제 문제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예제 문제를 다 반드시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연습 문제 푸느라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과목이 아니고 일반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내가 뭐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다. MDT를 봐야 된다 이러면은 연습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기울 빼진 않아도 돼. 또 질문.
무슨 문제를 내? 아, 예, 예, 연습 문제 풀라고 한 거요? 그렇죠, 풀어야죠. 왜 만들어? 응? 아, 문제 안 적어도 되는데 번호는 적어주세요. 챕터 뭐세? 적어주면 더 좋고 뭐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풀이 과정은 해주세요. 풀이 과정은 우리 그 레포트 내는데 과정을 보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 열심히 안 써도 되니까. 또 용해도 뭐요? 용해도 법칙? 라울의 법칙 같은 거? 용해도가 얼마나, 우리가 용해도 법칙 뭐 한 게 뭐가 있죠 또? 보여주세요. 아, 불용성, 난용성 그런 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침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 그거잖아. 걔는 딱히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면서 기본적인 거 했던 거 있잖아. 탄산칼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염화은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침전이 생긴다, 또 AGI 뭐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가지 기본 침전, 아까 전해질 비전해질 한 것처럼 그런 기본으로 했던 거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외에 그 막 그 뭐 침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거는 그것도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가면 그건 침전표 보고하는 거지 그거 다 외우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게 막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기말은 중간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없는 걸 보니 어렵다라니까 포기하는 거야. 안 되는데 오늘부터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얘는 좀 꺼주자. 이강? 아, 요거에 대한 인강?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에 건